언니? 예. 얘는? 아, 옷 벗어요. 벗으란 내 왜 하니? 처갓집 갔다 오는 애가 왜 기색이 그래? 쌍발 어떡하고 혼자 들어오고? 지은이랑 싸웠어요. 왜? 엄마 모르셔도 돼요. 아니 왜? 뭐 때문에? 아니 뭘 그렇게 일일이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결혼해서 첫 부부 싸움이에요. 예? 됐어요. 예? 그리고 저 별로 기분 그러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마시고 혼자 이렇게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아니 뭔데? 뭐 때문에 싸웠어? 주제가 뭐냐고. 부부일은 부부일로 그냥 놔두세요. 별일 아니에요, 글쎄. 어디서? 처갓집에서 싸웠니, 너희들? 예. 아이고, 참 철딱서냐고. 아니, 처갓집에서 싸우는 애들이 어딨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 대단한 일이라도 그래. 아니, 장인, 장모 계신 데서 얘가 이게 무슨 배우지 못한 짓이야, 대체? 속을 아시면 엄마도 그렇게... 아니요. 속을 알다니 무슨 속인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녔습니다, 어머니. 너희들은 대체 뭐하고 다니는 짓이냐? 어? 친정 부모한테가 잘 쉬고 오라고 이껏 보냈더니 겨우 부부싸움 빼지고 와? 친정과 부부싸움에서 웃는 게 뭐 있니? 죄송해요, 어머니. 무슨? 뭐 때문에 그래? 그렇게 장소 안 가리고 싸울 만큼 대단한 일이 뭐야, 대체?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애가 퍼렇게 되들어와? 어? 말 안 할래? 그거 그 걔 닥터라고 그러지 마세요. 왔으면 들어와 빨리. 자리 펴. 왜? 안 들어온다더니? 집에서 반대한 결혼한 것만 아니었음 안 들어올 수도 있겠더라고. 여기가 뭐 갈 데 없는 사람 오는 데야? 성질 부리지 말라고 경고하거든. 앞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스톱해. 오늘 일로 그 교훈 얻기 바란다. 어? 얘 무슨 일로 싸웠는데? 아이, 엄마 모른 채로 계세요 글쎄. 여기는 가련동입니다. 용건이 있으신 분은 신호음이 들린 후에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 한 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멋있다. 예, 나야. 급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6시 전에 들어오면은 전화를 해주던지 아님 내일 아침에 우리 그이 출근한 다음에 좀 들려줄래? 이만 줄인다. 여기는 남과자동이야. 무슨 의미야? 응? 자존심상에 죽고 싶어. 자존심 들먹이지만 너 어? 오늘서부터 며칠 동안은 만신창이가 된 내 자존심 앞에서 네 자존심?
아이고. 결혼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럼 뭐 결혼이면 맨날 뭐 초콜릿인 줄 알았니? 이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대마씨 우리 집 안 가주면 나 집에 안 들어온다고 내 입으로 그래놓고 그래놓고도 어쩔 수 없이 내 발로 들어와야 하는 이 초라하고 창피한 내 모습. 씻어? 아우 자존심 상해. 시끄러. 어디 가는데? 담배 사러. 천 원 내. 내가 줄게. 너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천 원을 내려냐? 이거 무슨 강도다 이거? 아유 그래 만사가 귀찮다. 원가만 내. 공짜로 하자. 어? 만사가 귀찮은 애가 무슨 돈을 뭐하러 챙기고 그래? 아유 그럼 감도 맘대로 해. 왜 이래 눈치코치 없이. 왜 잘난 척하냐 그래? 응? 스톱하라는데 왜 스톱 안 해? 화약통에 불방망이는 왜 던지냐? 응? 지윤아. 응?